사실 첫 번째 세트에서 사파타 선수가 3점으로 끝이 났었는데 그 이후에 2세트에서 단번에 반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분위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5세트는 바로 쿠드롱 선수의 성공입니다. 네. 자, 쿠드롱 선수가 또 초구에 어느 정도 득점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지금 세트 포인트가 될까 싶습니다. 어김없이 똑같은 풀이법으로 해결을 네. 했습니다. 첫 점수. 앞선 두 번의 초구 공략에서는 득점 이후에 비껴치기 형태가 좀 많이 보였는데, 네. 이번에는 또 완벽하게 옆돌리기 형태로 그렇습니다. 지금 배치가 됐습니다. 네, 놓칠 수 없죠. 연속 포인트. 방금 옆돌리기는 일목적구했던 노란 공의 위치가 지금 완벽한 지점에 가 있지가 않아요. 예. 오히려 배치가 어렵게 됐습니다. 자세 잡고 있는 프레드리 쿠드롱.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자, 세워냈는데, 오, 이게 자, 가나요? 아, 아하, 부족하네요. 예. 2점. 지금도 이런 각도를 만들어내는 모습 엄청나죠? 네.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 득점 확률이 사실 가장 높다는 판단을 한 건데, 예. 오히려 각도가 너무 세워졌네요. 사파타 선수의 1이닝. 자, 포지션으로 연결이, 네. 들어갑니다. 이 정도라면 됐습니다. 예. 쿠드롱 선수의 뭐 초구 공략에서 2점이면 사파타 선수도 또 이번 세트 가능성이 더 있는 거죠. 예.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전첫 번째 찬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껴치기로. 뱅크샷이었나요? 야, 네, 뱅크샷으로 시도를 했네요. 아, 생각보다 좀 얇은 두께로 빠르게 진행이 됐기 예. 때문에 위험한 두께가 맞질 않았나 싶었는데, 뭐, 이목적구 정확하게 찾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단번에 이득점으로 3점. 한점 리드. 이번에는 비껴치기. 오, 자, 교수님 키스. 뵙고요. 성공. 네. 4대2가 되었습니다. 아, 두꺼운 두께 사용을 했는데 키스 타이밍 절묘했죠. 네. 자, 앞에 목적구 두 개가 나란히. 뒤돌리기. 성공. 야, 사파타 선수 불타오르는데요. 5점 아이런. 2세트 쿠드롱 선수 15대 0으로 이길 당시에도 스타트가 5점이었어요. 예. 자, 다시 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플러스 형태로 짧게 시도하는데, 하얀 공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는지 한번 지켜봐야죠. 자, 하얀 공을 먼저 보내네요. 네. 잘 가네요. 들어갔습니다. 6점째. 야, 이닝 초반부터 아주 거세게 몰아쳐
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트가 될수 있는 사파타 선수에게 지금 기회가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투뱅크. 네. 들어갔어요. 8점째. 참, 뭐, 두 선수 모두 기회만 잡으면 치고 나갑니다. 사파타 선수도 점점 더 지금 몰입이 잘 돼가고 있는데, 자, 지금 이득점도 어느 정도 맞춰낼 수 있죠? 앞돌리기 짧게. 아, 너무 느린가요? 아, 놓치네요. 조금 부드럽게 구사가 되다 보니까 마지막, 네, 3쿠션 이후에 또 각도가 누워졌죠. 네. 지금보다 조금 더 짧은 각이 필요했습니다. 예리하게 들어갑니다. 1점. 추격을 시작하는 프레드릭 쿠드롱. 자, 이번에도 득점 이후에 살짝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듯한 표정인데, 자, 원하는 이제 포지션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이어지면 쿠드롱 선수가 좋았던 모습이 사실 별로 안 나왔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쉽게 풀어낼 수 있을지. 노란 공 오른쪽 방향으로 네, 살짝 꺾어냈습니다. 직접 보나요? 네, 아, 그렇죠. 한 점만. 각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살짝 꺾어주는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뒤쪽으로 좀 넘어가고 말았네요. 네. 원뱅크. 자, 걸어치기. 오, 두께는 맞춰냈어요. 너무 두꺼운 두께죠. 오늘 쿠드롱 선수는 이 같은 원뱅크에서 항상 반대쪽 두께에 맞았는데, 그래도 상당히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3대 8 뒤져 있는 쿠드롱. 3이닝. 멀리 있는 노란색 공을 제 일목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키스. 아, 여기서 키스가 나네요. 지금 같은 각도에서의 빗개치기는 항상 키스의 위험이 있습니다. 네. 좀더 얇은 두께에서 내공이 먼저 도착을 하거나, 정말 미세하게 조금 더 두께 맞추고 내공이 늦게 오거나인데,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좋죠. 네, 얇은 두께에서 먼저 오는 게좀더 확률이 높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또 늘어지는 진행이죠? 좋아, 내려갑니다. 아, 들어갔어요. 점수가 올라갑니다. 아주 마지막에 하얀 공. 네, 자, 미세하게 네. 흔들렸습니다. 앞돌리기 짧게로. 일단 사파타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 리드는 서파타 선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될지. 득점이 안된 상황에서 두 공이 이제 모여 있는데, 예. 자, 어떤 선택을 할까요? 스롱피아비 선수가 주문을 뭔가 걸고 있는 모습이 나왔네요. 예. 뱅크샷, 오, 아하! 방향은 맞았는데 이렇게 끌림이 많이 생기네요. 예. 쿠드롱 선수도 정말 대단합니다. 저렇게 당쿠션에 가까운 상황인데도 지금 이 시도를 했죠. 예. 아하! 네, 놀라고 마는 쿠드롱 선수. 예, 조금만 얇게 맞았어도. 사파타 선수가 조금은 더 신중하게 살핍니다. 어떻게든지 지금 세트를 꼭 챙겨야만 되는 사파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 그대로 실수하기보다는 꼭 맞춰내는 어떤 플레이를 보여줘야 돼요. 아래쪽에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도, 자, 뱅크샷으로 시도하기 쉽지 않은 배치입니다. 정확하게 3뱅크를, 오, 네. 들어갔어요. 11대 3이 되었습니다. 빨간 공에 오른쪽 두께를 맞춰내려고 했는데, 왼쪽 두께를 맞고 밀고 예, 들어갔죠. 본인이 의도했던 과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미안함을 그렇죠. 표시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뱅크샷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행운의 득점으로. 예. 약간의 행운에 섞인 득점이 나왔습니다. 코너 돌아서 점수 리언제 12대 3. 행운의 득점 이후에 이렇게 연결되는 점수 꼭 나와야죠. 예. 이왕이면 세트 마무리까지 갈수 있는, 자, 괜찮은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네, 뒤돌리기로. 있어요. 자, 4점째를 기록하면서 13대 3입니다. 득점 확률을 높이는, 자, 회전량을 사용하면서 각도 형성을 시켰는데, 자, 아래쪽으로 올라오면서 득점이 됐는데 조금 표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아, 빨간 공이, 쿠션을. 네, 장쿠션에 너무 딱 붙어 있습니다. 길게 회전량 줄이고 빗겨치기로 각도, 자, 만들어냅니다. 자, 정확한가요? 오, 좋은데요? 네. 들어갔어요. 5점과 함께 14대 3. 5세트의 세트포인트입니다. 사파다는 풀어냈어요. 오. 이번 세트를 가져갈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5세트의 마지막 포인트가 될지. 약간의 스피드. 네, 그렇죠. 야, 이렇게 5세트를 가져오는 다비드 사파타입니다. 아, 마무리까지 상당히 뭐 깔끔한 진행이었는데, 사파타 선수 세트가 끝난 이후에, 뭐, 땀을 닦으면서 뭔가 열기를 식히고 있는 예. 모습. 네. 그만큼 집중을 지금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